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뼈대에 유서가 졸라 깊은 조선시대 상놈 시동생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우리는 유서가 깊은 집안인데 형수가 정신이 나갔는지 감히 우리 집 제사를 거부해요. 뭐? 니들이 하라고? 씨, 장난치나 지금. 원지 형수가 자기네 부모님 제사를 훨씬 더 중요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살 그냥 흔남입니다. 흔남. 다름이 아니고 저희 형수랑 거기다가 훨씬 더 답답한 형 때문에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글 올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조금 지난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자꾸만 이게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해서 저희 형이랑 형수랑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도통 말이 안 통하니까 이씨.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 그지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봄 저희 형이 결혼을 했는데요. 참고로 형은 35살이고 형수는 33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저희랑 되게 가까이 살아가지고 평소 제가 종종 놀러를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는데요. 하루는 몇 달 전이죠. 추석 며칠 전에 제가 형수에게 장난친다고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안 떨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형수가 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자기는 명절에 부모님 제사 차례를 지내야 해서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 저희 형수는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형수 그러니까 옛날 친정집엔 고모 한 분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예전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아직 몇 년이 채 안 됐는데요. 참고로 형수 어머니 장례식은 저도 갔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 형이 그때 막 이래저래 고생을 하면서 형수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거기에 뭐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결혼을 결심을 했니 어쨌니 뭐 농담 비슷하게 말하던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수네 집안은 딸만 둘이고요. 친척들 중엔 제사를 뭐 대신 치러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형수가 직접 제사를 지낸다는 건 역시 들었던 얘기고 또 그런 제사를 지낼 땐 형이 항상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말이죠. 유서가 좀 깊은 집안이라 제사나 차례 같은 게 규모가 좀 많이 커요. 해서 준비도 그렇죠. 그 자체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여자 형제도 없고 또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형이랑 저 단 둘뿐이고요. 해서 형수가 안 오면 결국 저희 엄마 혼자서 그 많은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숙모가 두 분 계셨지만 한 분은 이혼했고요. 또 한 분은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면서 저러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이거죠 저는. 그런 만큼 아이씨 이건 진짜 아니지 싶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형이 그런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마 이거는 마 벌써 엄마도 괜찮다고 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형이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형수 편을 드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는요 성격상 싫은 소리를 절대 못 하세요. 마음이 너무 고와가지고. 참고로 형수는 기가 좀 센 편이고 그래서 그런가 전부터 저희 엄마한테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디 감히 우리 엄마한테 씨. 여하튼 분명 그런 성격 때문에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제가 엄마 그런 거 알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말이 1도 안 통한다 이겁니다.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 차례는 누가 지내? 라고 물었더니 그게 뭐 네가 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딱 이러는데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나랑 장난을 치나 아니면 형수가 뒤에서 시켰나? 너희들끼리 해라! 이러고 말이야.
아, 여하튼간에 형이 하도 설치는 바람에 별말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실제 추석도 그랬습니다. 비록 형은 전날 혼자 해라 라는 말과는 달리 자기 혼자 빨리 오긴 했지만 형수는 정말로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죠. 여하튼 그렇게 나중에 와가지고는 그 설거지 같은 거랑 뒷정리만 조금 하는데 와씨 어이가 없는 거야. 특히나 형수는요, 친정애를 하루 전날 가는 바람에 뭐 자기 고모 도와준다고 그 음식 준비도 저희 엄마 혼자 다 했습니다. 말이 돼 이게? 아니 근데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는 집도 제사를 지냅니까? 거기는 뭐 여동생이랑 고모 이렇게 세 명뿐인데 어? 아니 설령 뭐 지낸다 해도 마찬가지야. 이제 결혼을 했으면 남자 쪽 제사나 차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만큼 지금 똑바로 잡지 못하면 분명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두 사람 생각이 완전 똑같다 이겁니다. 아니 일단 이 등신 같은 형 새끼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형수가요 말을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지 그게 좀 필요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건 또 뭐요? 정상인 남편을 만났더니 시동생이 대리효도로 지랄이네? 야 너 뭐야? 혹시 네가 엄마가 시켰냐? 2번. 아니 유서 깊은 집안이면 전통 방식에 따라 당연히 남자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그래야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쌍놈의 법칙인가요? 3번. 아휴 형은 사람인데 동생은 왜 이러고 사냐? 너는 제발 결혼 못하시길 바랍니다. 형수님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미친놈처럼 설치고 있네. 아이고 그럼 나중에 지 마누라는 훨씬 더 하겠지? 어이 쌍놈씨 너나 잘하세요 너나. 4번. 니네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너무 아깝다. 엄마가 힘들게 준비하는 걸 봤고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면 아들이 네가 먼저 나서서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디 미쳐가지고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 종처럼 부릴 생각을 하고 앉았니? 너 돌았니? 5번.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런 놈이랑 결혼할 여자가 만약 있다면 진심으로 불쌍합니다. 왜? 해봤자 이혼 1000% 당첨이야. 무조건 이혼이야 무조건. 6번. 유서는 졸라 깊은데 차례 제사 구분은 못하네. 참고로 제가 차례라고 고쳐 쓴 거지 이 사람은 명절 차례를 다 제사라고 썼었습니다. 유서는 깊은데 뇌는 안 깊은가 봐요. 추가. 죄송한데 욕은 자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형수님이 아니라 형수라고 부르는 건요. 형이 연애할 때부터 저도 같이 알고 지내면서 이미 누나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니 형수뿐만 아니라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당연히 제사 준비하라고 시킬 거예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집들 보면 다 막 다 그러고 사는데 왜 유독 저희 집만 욕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형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에서 부조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형의 경우 3일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제가 괜히 그런 것까지 다 쓰게 되면 뭐 생색을 낸다 어쩐다 이러면서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안 쓴 거죠. 남자답게. 끝으로 저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지만 잘 못하니까 그래서 형수가 필요한 거고요. 또 여자들끼리 제사 지내는 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하튼 욕을 하실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저는요 지금 욕이 아니라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형수를 우리 집 제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씨, 욕하지 마.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뭐? 나중에 네 아내한테 시킬 거라고? 하... 과연 네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아니 한다 쳐도 바로 이혼당할 듯? 그렇게나 유서 깊은 집안을 감히 누가 감당을 하겠냐고. 2번. 너 뭐요? 혹시 컨셉이냐? 아니면 뭐 진짜 돌아버린 건가? 뭐가 됐든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원본 지킴이 딱! 3번.
유서가 졸라 깊으신 집구석 아드님께서 자기 집 귀신 제사에 지 엄마만 쳐 부려먹고 게다가 가문의 뼈대는 또 얼마나 크신지 지 애미 일하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서 남의 집 딸내미가 필요하다 그러고 아이고 이건 뭐 사지를 못 쓰는 등신도 아니고 말이야 왜 그러고 사니? 4번 야 진짜 손으로 똥 싸는 거 너무 쉽다. 추가 2. 지금 보니까 인신 공격을 하는 분도 들어 보이는데요. 일단 다 캡처했고 또 그런 식으로 욕하면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 게 전통이다. 이건 뭐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웃기는 게 제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면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시던 길 갈 길 가면 되는 그냥 갈 길 가시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서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분명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툰 것도 잘못입니까? 사람이 서툴면은 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욕을 하냐고. 또 아무리 형순의 제사 차례가 중요하다 해도 우리 집에 먼저 왔다가 가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니까 단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아니 먼저 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가면 자기 시어머니도 힘들지 않고 거기다 며느리 도리도 할 수 있으며 친정 제사도 마찬가지 잘 지내고 해결이 다 가능한데 이런 것도 욕하실 겁니까? 에? 댓글 1번 욕 안 할까? 그냥 침 뱉을까?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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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일부러 욕먹으려고 쓴 자작글인 줄 알았는데요 욕하면 신고한다는 반전이 너무나 돋보입니다 너 쌍놈 인정 3번 야 내 살다 살다 진짜 별 거지 같은 놈을 다 보겠네 깔깔깔깔깔 이게 만약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야 자기 형수님한테 저 정도 할 것 같으면 야 마누라는 거의 밟아버리겠는데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이혼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이혼 칼을 받겠는데 죽을 거야 아마 뉴스에 나올 거야 아무튼 진짜 제가 어제 이틀 전에도 얘기했죠 제사 지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의 도움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없어지면서 일이 잘 풀렸지. 아무튼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적어도 남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